이번에는 음력 12월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 어디에 맞춰 점사를 봐야 되나요? 예. 우선 12월에 태어났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애면살을 먹었다 표현을 하거든요. 애면살 먹었다는 건 뭐냐면 괜히 쓸데없이 한 살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양력 12월은 그냥 양력 12월이니까 상관없는데 음력 12월 달 같은 경우는 억지로 그냥 한 살이 그냥 플러스가 된 거예요. 완전 손해인 거죠. 한 살 먹는 것 자체는 손해인 건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라고 질문하셨으니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원래 80년에 태어난 사람이 예를 들어서 81년으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80년 태어난 사람이 83년생 아니잖아요. 80년생인 거지. 이럴 때는 그냥 80년생 이렇게 하고 음력 12월 쓸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거는 양력으로는 80년으로 보고 음력으로는 12월로 해서 점사를 보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년월일이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을 정도의 전화점사나 방문점사나 100% 신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는 필요가 없어요. 뭐 양력 12월 달이든 음력 12월 달이든 애면살을 먹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생년월일을 물어보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간혹 가다가 저는 이런 방식으로 점사를 보지만 대부분 점사를 봤었을 때는 생년월일을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저는 12월생인데요 했었을 때 그렇게 해서 점사를 보게 되면 틀리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양력해와 음력 달로 해서 점사를 보면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싫기 때문에 그냥 생년월일 물어보지 않고 점사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사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점사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겠죠. 생년월일을 넣는 게 더 정확한 게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역술로 봤을 때거나 역술 사주로 봤었을 때야 해당되는 얘기고요. 저희는 신을 보신 사람이기 때문에 신점이기 때문에 생년월일이 정확하든 정확하지 않든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점사를 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에 도대체 목소리만 듣고 그러면 점사를 보는 거예요? 얼굴만 놓고 점사를 보는 거야? 하고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전화점사 통해 점사 볼 때도 저는 목소리를 듣고 점사 보는 게 아니고요.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보는 거고요. 오셨을 때도 선글라스를 끼나 마스크를 끼나 모자를 쓰나 똑같이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한 관상을 통해 점사를 보는 게 아니라 신령님이 알려주는 대로 점사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같이 보는 방식이 많았었고요. 요즘에 같이 이렇게 생년월일을 넣고 방식은 요즘 방식이지만 옛날 방식이라 해서 버릴 건 없겠죠. 내가 모신 신령님이 아주 큰 신령님이다. 내가 가장 점사를 잘 봐.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보는 신령님 방식대로 저는 귀로 듣고 보이는 거에 대해서 신점 100%에 대해서 너무 만족합니다. 제가 너무 행복하면 된 거죠. 벼락다이었습니다. 벼락다이의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